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리스 강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고 알기 쉽도록 눈에 보이는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마리펜사이트,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듀플렉스, 석줄경화형 스테인리스 강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리스 강이 화학 성분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과 탄소,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원소죠. 크롬과 니켈. 마지막으로 그 이외의 원소들을 모두 묶어보았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대표적으로 마리펜사이트 스테인리스 강, 페레이트 스테인리스 강,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 마지막으로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 강,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철의 구성 비율을 보시죠. 마리펜사이트와 페라이트 스테인리스 강이 상대적으로 철의 함량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 함량을 보시죠. 0.1% 미만의 극저 탄소강 함량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마리펜사이트 스테인리스 강은 1% 미만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롬입니다. 네 번째로 니켈도 연속해서 보시죠. 보시는 것과 같이 마리펜사이트와 페라이트 스테인리스 강은 니켈이 없이 크롬만으로 내식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미량의 원소들이죠. 규소, 망간, 몰리브덴, 구리 등의 함량을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합금 원소들의 서로 다른 함량비와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성질의 스테인리스 강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량과 제조 과정은 각기 다르지만 스테인리스 강이라는 이름처럼 모두가 내식성을 위해 만들어진 강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섯 가지로 대표되는 스테인리스 강이 성질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결정 구조가 FCC, 즉 면시밑방 구조를 가짐으로써 다른 스테인리스 강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자석이 붙지 않습니다. 또한 가공 경화와 내식성, 연성, 고온과 저온에서의 저항성 등이 모두 우수합니다. 다섯 가지의 스테인리스 강이 가지고 있는 합금 원소들의 함량표를 보시면 왜 그러한 성질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가늠이 가실 거예요. 이 화면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업무 시 활용해 보세요. 강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채널 공유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나눔 지식 채널인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